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 기초 강의 오늘 63회 매도 기법 중급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봤는데요. 자, 매도 기법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한 60회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점점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이 제대로 되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용들을 컨비네이션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방송되어 있던 주식 기초 강의 차근차근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매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자, 먼저 시장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자, 지금 동반 상승 중인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더 강한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려고 하고 있는, 에너지를 응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좀 이따 차트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을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잠깐 체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내에 있는 나의 개별 종목들이 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의일 경우에는 시장이 막 빠지더라도 혼자서 나홀로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횡보권인가? 지금 코스피로 보면 단기간적으로 보면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방과 상방의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횡보,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횡보 중이라고 볼수 있죠. 횡보 중인데 상단에서 상단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거나 내 목표를 달성한 종목 중에서 나중에 이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목표치에 달성하고 난 이후에 큰 음봉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제 좀 챙겨가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도 기법, 오늘 매도 기법이니까 여기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럼 어느 때 매도해야 되느냐? 자, 하락 추세에는 쉽게 말하면 매수를 하면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기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분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쉬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첫 번째,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추세선을 이탈할 때. 자, 여기서 지지선이라는 것은 횡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세선이라는 것은 아마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되고 있던 이평선들을 이탈할 때, 그때도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 3편에 보시면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데, 이평선이 사전적 의미는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 강의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측 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측 매도의 그 기준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 발생 시.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아, 5일선, 일봉의 5일선을 장대 연봉으로 장대 거리를 세우면서 이탈할 때, 이럴 때도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속 출회될 때, 그때도 매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62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방송할 때 산수를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제가 목표치 설정할 때 산수를 잘못해서 약간 어버버 했던 게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것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어저께 목표치 설정할 때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말씀드렸냐면요. 자, 요렇게 대략 19,000원대에서 자, 69,000원대. 자, 그래서 그러면 2만원, 7만원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상승폭만큼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던 게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표시를 해보면요. 자, 어제 그런데 제가 산수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럼 여기 폭이 5만원이죠. 2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그러면 7만원에서 5만원 더하면 얼마죠? 네, 1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밴드상으로 볼 때는 자, 12만원대 정도의 목표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주식 기초 강의에 올려놨는데 추세상에서도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면요. 요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도 또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만큼 올랐고, 요만큼 눌렸고, 여기서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자, 6만 2천원이죠? 그럼 5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11만 2천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는 거죠. 11만 4천원이니까요. 자, 이것은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끼워 맞추게 한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 방송에도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했던 폭만큼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11만 2천원 이상이니까 거의 목표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치 다 왔고 장대 음봉이니까 어저께 지인이 이거 사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제가 NO! 했는 거였습니다. 과감하게. 자, 그래서 여점에서 이제 살까요? 했는데 NO! 하고 난 다음에 또 빠졌었거든요. 오늘 반등 시도 나왔으나 또 힘없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오늘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올 때, 물론 수도에서 밑으로 버럽게 떨어져야 되는 게더 정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도지에 가까운 모양을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그 말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강하게 붙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음봉으로 이렇게 푹 떨어지면 밑으로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쓰면서 그래도 위로 조금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자,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고점대 인근에서 장대 거래들이 터지고 음봉이 떨어진다. 목표치 달성하고 음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다. 예측 매도다. 자, 제가 앞 방송 정정하면서 먼저 4번 예측 매도. 아까 보셨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장대 음봉. 자, 그것은 매도다. 그러면서 5일선 이탈하는 음봉도 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전히 매수는 아닌 것입니다. 5일선이지 않습니까? 빨간 게 이탈했거든요. 자, 이것이 빨갛게 보여서 그렇지 밑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죠? 빠졌다 들어올렸다 했기 때문에 플러스 0.3%이긴 하지만 변곡 구간입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좀더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러면 지지선을 이탈할 때도 매도다 했는데 그럼 이것은 한번 카카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카카오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인근부터 정도를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지지선을 지금 끌을 수 있겠죠. 지지선이라면 상승의 지지선이라면 추세선이기도 하죠. 자, 이거 추세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먼저 설명했으니까. 자, 저점 부위에 있는 저점과 그 이후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만든 그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되는 것입니다. 난중에 고점과 그 이후에 더 하락하고 만든 고점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승 추세 내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나 이 부위에서 이렇게 또 추세선을 꺼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또 추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끊는 것 같지만 절대 마음대로 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 추세선을 잘 끌 줄 알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그 예측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추세가 아직 완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완전 끝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깨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20일 추세선을 20일을 타고 올라가던 추세가 깨졌으나 다시 반드시 더 나오고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깨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추세가 깨져 버리니까 이제 이 단기간에는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선에 또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깨고 나면 이게 그 이전에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깨지고 나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주식 기초강의 보시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인근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예측 매도를 권유를 했고, 자, 여기가 보면 단기적으로 약간 이 정도 선 되겠죠. 단기적으로 여기 가면 스톱하고 여기 가면 스톱하던 지지권들입니다. 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지지선 이탈인 거죠. 매도인 겁니다. 매도. 자,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추세선이 깨질 때와 지금 지지선이 깨질 때 이 두 개가 마주쳤으니까, 자, 적어도 카카오는, 자, 12만 4천원 깨지게 되면 앞으로 주가는 많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15만원 횡보를 좀 할 것이 예상되지만 15만원대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눌릴 때 20일과 60일 지지받으면 다시 상단 시도 나올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려면 외국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외국인이 그 전에 쭉 보시면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 시도 놓을 때 눌리고 다시 갈 수 있는 조건은 기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예전처럼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 하나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아까 매도 기법 중급 중에 지지선 이탈 시 조심해라 했는데 지금 간드랑간드랑합니다. 추세선 이탈 시 2번이었죠. 자, 여기 깨져도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 이탈 시, 아까 이평선 여기 보시면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다 했지 않습니까? 20일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던 것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를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기 안 깨지고 다시 이렇게 쭉 가줘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이제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평선. 그래서 20일과 60일이 중요한데 이탈되면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자, 서서히 이렇게 보면 중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데드크로스인 거죠. 그 부분도 이평선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점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강한 상승세에서 이제 횡보 내지는 여차하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가장 좋은 모습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15만원대 인근을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그나마 이 정도의 지금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못한다면 단기간에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박스권을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의 이탈시까지도 설명드렸고, 아까 예측 매도는 목표치 달성 이후에 한다 했죠. 한번 더 그럼 보여드릴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 올랐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대충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상에서 다시 목표치 정할 때는 여기서 거의 똑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목표치 근처까지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 머식이 정권에서 아까 자료를 내놓은 거 보면 단기간에 뭐 220%가 올랐다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자, 언젠가면 작년 10월에 2만 원이었는데, 계산하기 좋게 자 12만 원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10만 원 올랐죠. 2만 원에 10만 원 올랐으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500% 올랐습니다. 5배. 5배 올랐는데 요거 조금 내렸다고 산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황천길 특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샀어야죠. 이럴 때 2만 원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그것도 안 됐다면 전날 제가 매수기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3만 4천 원대 사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박스권, 고점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거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었지. 어저께 매수 타이밍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여기 위로 더 치고 가면 뭐갈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확률상 바로 가기보다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주식은 어차피 예측의 게임이고 확률의 게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만큼 왔을 때 장대 목 넣으면 매도 시그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자꾸 매도로 자꾸 나온다. 그때 매도한다 그랬죠. 이거 보십시오. 셀트리온도 지금 3일째 매도했지 않습니까? 자, 기관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사주네요, 조금씩. 자,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큰 매도는 나오지 않았네요. 이거 어저께 매수 전략에 외국계 창구 판단법이라고 설명드렸죠. 외국계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로 할 만은 합니다. 자, 외국계에서 그래도 매도 상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중에 이 자료도 아마 매도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매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고점에서 사고 싶지 않고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에 보십시오.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이전에도 매수했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보십시오. 외국계 지분율이거든요. 보유 비중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인근부터 여기 거의 바닥이었죠. 보십시오. 여기 바닥이었죠. 서서히 증가하고 왔다 갔다 할때좀 줄이고 느리고 하다가 여기서 팍 느리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부터 좀 줄이지 않습니까? 이 고점대부터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한다.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근부터 쭉 사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은 벌었던 거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있는데, 자, 개인이 막 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대량 거래들 있죠? 10만 주, 12만 주막 사고 있습니다. 자, 평균 단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9천 원과 11만 천 원의 평균 단가는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11만 원에 평균 단가로 20만 주를 샀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원이죠? 11만 원이면 10% 벌써 정도 빠진 거 아닙니까? 1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작게 되겠죠, 그죠? 9% 정도 되겠네요. 자, 내일 7, 8%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3일 만에 10몇 프로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대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매도 기법. 정리하자면 시장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아니면 방향성을 찾고 있는 횡보 구간인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 지지선이 이탈되거나 그다음에 추세선 상승하던 추세가 이탈되거나 그리고 지지되던 이평선들이 이탈되거나 아니면 예측 매도 기법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장대 음봉에 거래가 선다든지 5일선을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진다면 예측 매도 시그널이겠고요. 기간 외국인이 매도가 지속 실추되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닥터케이TV에서 주식 기초 강의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공부거리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그리고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한세 분씩 정도 평균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뭐 엄청난 그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감사한 숫자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같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내용이 괜찮았다 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비중이 85%더라고요. 제 방송에 그 분석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15%가 구독자고 비구독자가 85% 구독을 했, 아, 저 시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깨어나셔서 제 방송 좀 꾸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방송 내용 괜찮으시면 주위에 주식 관심있어 하시는 지인들께 공유할 수 있죠. 자, 화살표 모양으로 넘기는 공유하시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바라고 추천하시고 싶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방송에 반영해서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닥터 K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